이거 누가 이 길이셔야 해서. 오늘도 덕장에 이제 새로운 식구들을 또 더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을 뭔지 보이기 전에 일단 중간 점검. 우리가 이거 며칠 날 걸었지? 8일에 걸었어. 8일에 걸었어? 그럼 오늘이 13일이지. 지금 5일 됐네? 5일차. 자, 5일차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그런 우려가 많았어요. 냥이들이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또 심지어는 이제 새들이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이 망을 걸어 놓으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기 하나도 안 털렸어요. 이제 망 벗겨 놓고 새 식구들을 걸도록 할게요. 대낮에 보니까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대낮에 보니까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밤에 보면 별론가? 아무튼 자, 갑니다. 고기 걸러. 아니,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낮다. 이거는 자, 돼지 일단 걸었고, 자, 그 다음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게 소 한 마리의 내장 전체. 소 내장 중에 제일 비싼 거. 와, 이게 소 내장 나머지 다 해도 이거 값이 안 돼요. 아, 우설은 땡. 우설은 소 내장이 아니잖아요. 정답입니다. 곱창이에요, 곱창. 자, 이 곱창이라 써 있네요, 여기. 곱창이라 써 있는데, 자, 이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사실 몇 킬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소 중량은 모르는데 곱창이 이렇게. 자, 소 한 마리, 한우 한 마리 이만큼 나와요. 이게 암소 같기도 하고. 곱창. 와, 소 한 마리 곱창 길이가 궁금하지 않아 이거? 가발 같다. 아니야, 그냥 세지 말자. 너무 많다. 곱창 길이 한번 재볼까요? 원해요? 원해요? 길이 원해요? 길이? 그럼 서현피디 맞아요. 끝에서. 자, 어디에요? 몇 센치에요? 140. 아, 이걸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 8개. 이게 누가 이 길이셔야 해서. 곱창. 와, 이 소 한 마리 곱창 길이가 궁금하지 않아 이거? 얘는 안 끊어지겠지. 총 18개면은 140 곱하기 18개 하면 250, 25m 20. 대략 한 25m 나옵니다. 자, 그다음 요즘에 통대창 먹방 많더라고. 대창 다 걸었고. 자, 됐고. 오늘 뭐 먹을까 그래서? 제비추리.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제비추리. 와우. 자, 오일 말린. 자연에서 오일 말린. 그래서 바로 굽지 뭐. 말린 고기도 미디움으로 구워도 되나요? 지금 먹으면 미디움이겠죠? 지금 하나 먹어볼까? 와,
와 진짜 내가 원하던 맛이야. 뭔가 농축된 그 진한 맛 있잖아. 진한 맛. 와 진짜 진하다. 와 그러니까 생제비추리를 먹으면 거세한우를 먹어도 진짜 미식가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거세한우는 거세유구나 거세한우는 좀 싱겁다. 그러니까 사유 개월수가 짧으면 어린 소일수록 어린 녀석일수록 좀 맛이 싱거워요. 그 육즙의 육향 고기에서 나오는 그 육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게 조금 보완이 돼요. 그렇다고 막 나이 많이 먹고 진한 육향 나는 애들을 한 정도 따라간 건 아닌데 그리고 겉에는 조금 쫄깃쫄깃하긴 해요. 와 근데 이거 내가 막 내가 계속 먹으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한번 먹어봐. 세인이 한번 먹어. 재지 말고 바로 먹어. 계산하지 마. 빨리 먹어. 구남님 베란다에 드라이에이징 방법 좀 알려 조언해주세요. 거기는 바람이 안 불어서 안 될 거예요. 그 온도도 안 맞춰지고 바람이 안 불어서 안 될 거예요. 근데 드라이에이징 냉장고가 있는데 그걸 또 사자니 부담스럽고 그런 맛일 거야. 이제 그 평소에 고기를 먹으면 싱싱한 고기를 우리가 찾잖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간 수분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싱겁게 먹게 돼. 그리고 자꾸 양념 야채 양념돼 있는 뭔가를 찍어 먹게 되고 이렇게 먹어. 고기의 진한 맛을 못 느껴. 그래서 오늘 제가 반찬을 안 먹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실 저기 파김치도 맛있게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고기만으로만 배채우려고.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원래 제비추리가 조금 식감이 있어. 다른 부위도 좀 기대되긴 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네. 내일은 일단 후보가 갈비탕이랑 소고기 국밥. 눈 맞으면서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눈이 안 쌓이네 얘한테. 쌓일 줄 알았는데 안 쌓이네. 그러니까 눈을 맞으면서 이제 얼었다 녹았다. 내일은 또 바짝 얼겠네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자연적인 느낌에서 이렇게 먹어보는 걸 한번 꿈꿔본 적이 있어요. 꿈꿔본 적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예전에 강원도 처음 살 때 와보면 제가 처음 살 때 와보니까 이제 동네에 이제 어르신 댁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 예전에는 가능했던 일인데 지금은 안 되는데 멧돼지를 잡아서 멧돼지를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리를 걸어놓고 갈비를 걸어놓고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손님 왔다고 그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딱 한 부분을 걷어내고 속에 있는 부분만 파서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었는데 와 진짜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점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